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안녕하세요. 사탕수원 달콤한 정철의 두번 캐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제가 BMW를 지겹다 봤지만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BMW를 드디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차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이 차를 협찬해 주신 차주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BMW EV3의 매력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다이캐스트 이상 똑같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캐스트 제가 이 BMW EV3를 하얀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실차 리뷰라니 저도 정말 설렙니다. 제가 사실 M3 중에 가장 좋아했던 모델이 EV M3예요. 제가 왜 EV M3를 좋아했냐? 이 차는 무려 V8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기음이 아름다운데 일단 한번 배기음도 들려볼 테니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EV M3의 전면부를 왔습니다. 솔직히 전면부를 보시면 딱 나는 BMW다. 나는 BMW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 히든이 그래. 역시 BMW의 감성을 보여주는 이 역시 3월이 지나도 멋이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바디의 M3 버전인데 일단 여기 또 보네요. 라디엔 그리는 키드링 그리는 것도 넣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무려 LED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역시 운전자라 먼저 이렇게 LED가 양쪽에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범퍼 범퍼를 보세요. 범퍼도 무려 카본입니다. 한국에서 고급차의 상대방은 카본이라고 말씀드렸다는지 여기 범퍼도 무려 카본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와 진짜 이것도 차종은 여기 카본 범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포인트도 무려 카본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 차도 어쨌든 프론트 엔진만큼 여기 쪽에 에어덕트가 존재합니다. 이쪽 보시면 이렇게 에어덕트가 존재하고 그래가지고 이 차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EV M3의 매력은 활기동 자연있게 배기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배기용을 들려드리기 전에 여기는 바로 엔진을 열어시켜주는 에어덕트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BMW EV M3의 측면부로 보여드리죠. 바로 가시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EV3의 측면부가 있습니다. 특히 측면부를 보시면 여기 쪽에 M3 로고가 상당히 인상 깊은데 역시 측면부에도 M3 로고와 그리고 BMW 전용 순정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쪽에 가까이 와서 보시면 여기 BMW M3의 순정1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무려 M전용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타이어 인치 수는 무려 18인치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 보내고 차 보내봅시다. 어? 자, 그래서 측면부에 휠도 무려 18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는데 여기 휠도 보시면 무려 18인치 위에다가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었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M3 로고도 이상하게 편의되어 있는데다가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실게요. 사이드 미러도 무려 카본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카본에 사이드 스커트도 무려 카본이에요. 와 진짜 상당히 카본들이 많은데 이쪽에 카본, 여기 쪽으로 카본, 루프에도 루프도 무려 카본입니다. 여기 루프를 보시면 루프도 무려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샤크 안테나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모델이 F바디로 바뀌면서 쿠페형 M3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냐? M4랑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F바디는 세단으로 넣었는데 이 EV M3 같은 경우는 쿠페형의 M3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BMW EV M3의 후면보를 보여드리죠. 뒤로 가시죠. 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EV M3 후면보에 왔습니다. 솔직히 너도 나도 BMW면 특히 카본 엣지 스폴러가 인상 깊은데요. 역시 BMW하면 이 카본 엣지 스폴러가 전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BMW M3만의 멋을 더해준다는 이 카본 엣지 스폴러가 전 개인적으로 멋있어 보여요. 역시 M하면 카본이죠. M하면 진짜 카본은 빠질 수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디퓨저도 무려 카본이 적용되었습니다. 역시 M3답게 디퓨저도 무려 카본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배기구도 듀얼 머플러죠. 자세하게 보시면 배기구도 무려 듀얼 배기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으로 M3 로고도 본넷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BMW EV M3의 실내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어? 자, 그래서 이때는 이 BMW EV M3의 실내에 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BMW는 지겹다고 했던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EV M3는 되게 구하기가 힘든 차예요. EV M3가 제가 알기로는 진짜 상당히 많이 쏘다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멀쩡한 차는 보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BMW 292 M3에 타봤는데 시트 포지션이 진짜 편하네요.
솔직히 제가 타면서 느꼈는데 이게 시트가 좀 약간의 버킷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하드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292M3의 매력은 바로 이 투박한 실내 인테리어. 역시 M3의 매력을 상당히 잘 살렸네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감기는 이 변속감, 이 변속기의 디자인도 M3만의 멋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되었는데요. 이쪽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이 BMW만의 감성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여기 쪽은 터치패드 조작, 여기 쪽은 터치패드 조작과,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무려 수동입니다. 야씨, 수동 감성, 이 사이드 브레이크. 정말로 매력적인 차죠. 그리고 또 센터페시아를 한번 보시면, 센터페시아도 BMW 요즘 거랑 다르게 좀 더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보시면 상당히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에어컨 공조기와, 그리고 실내 열선, 그리고 오디오 조작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은 좀 요즘 M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저는 292 M3만의 그런 감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패드 시프트도 상당히 크죠. 역시 M 시리즈의 멋에 잘려들려준 이 패드 시프트 크기와, 그리고 요즘 차면 또 빠질 수 없는 버튼식 시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292 M3를 좋아했던 건 바로 이 아날로그 알피 엔게이지 때문인데요. 이 BMW 292 M3의 가장 큰 메리트는 아날로그 알피 엔게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아날로그 느낌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래서 BMW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BMW 292M3만의 시트 포지션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시트가 착 감기는 느낌도 되게 좋고, 기어 변속할 때도 기어봉이 착 한 손에 감기니까 되게 착하게 편하다는 점과,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가 수동, 정말 남자의 피를 끓게 만드네요. 그리고 RP 엔게이지까지 무려 아날로그 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BMW 292M3 한번 배기음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 매력적인 8기통 자연음대 배기음을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실내에서, 한 번은 밖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3, 2, 1. 자, 이제는 밖에서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가시죠. 어? Go. 그래서 이제는 이 BMW 292M3에 대해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어? 자, 그래서 이제는 이 BMW 292M3에 대해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8기통 자유롭게 감성을 느끼게 292M3가 제격이었어요. 상당히 배경도 아름답고, 진짜 제가 처음으로 느꼈는데 시트가 그렇게 많이 하드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나온 F바디의 M시리즈보다는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요즘 나온 F바디 M시리즈는 좀 많이 하드한 느낌이 강하다면, 이 EVM3 같은 경우는 일반 세단 같아요. 진짜 편안합니다. 이걸 한번 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타면서 느꼈는데 정말 편안한 시트 포지션에 감동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협찬해주신 차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BMW EVM3 첫 승모기 리뷰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안녕.